상남자였네라는 걸 느낀다니까요. 이제 알았지. 응? 괜찮죠?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쁘지 않던데 괜찮다니까. 너무. 야, 시집 가야겠다. 아니 괜찮다니까. 합격. 네? 합격이에요? 와. 담백하니 짜지도 그쵸? 않고 간이 딱 맞아. 아 짜면 안 돼요. 이제는 짜게 먹으면 안 돼요. 되나요? 세상 남자들이 미쳤지. 네? 너를 여태까지 안 채갔단 말이야. 어?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 인물 내지 대학 교수회. 응? 모르겠어요. 진짜. 네? 야 진짜 눈 뜨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아, 보쌈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너 네. 그 카드 타로 좀 보는 거 내가 봤어? 네. 올해 안에 좋은 남자 나타날 거야. 왜요? 기미가 안 보여요. 안 나타나면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래요? 응? 그게 더 빠르게 되네요. 아니 형, 그냥 나타나도 소개시켜줘요. 그래, 그래. 네가 무슨 띠지? 저 쥐띠요. 쥐띠? 네. 쥐띠면은 뱀띠랑 괜찮겠네. 띠로 보면은 제가 용띠, 잔나비 띠, 소띠가 잘 맞대요. 그래서 또 쭉 봐놨어? 그래, 그러면 용띠, 원숭이띠, 소띠. 소띠. 네, 그게 그래. 구가서 좋대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로. 네. 네. 어? 응? 실제로 이모 같은 애를 만나. 저는. 이번에 이거 하면서 호 오빠가 되게 괜찮은 남자였네라는 걸 느낀다니까요. 이제 알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치? 네, 그때는 참. 몰랐어요. 아이고 그때 참. 제가 어렸나 봐요. 아이고. 근데 괜찮은 남자인지 몰랐는데 아니 잠깐만. 아, 듣다 보니까 기분 나쁘다. 그때는 눈에서 안 차고. 어려서 그런 걸 몰랐던 거지. 참. 니네 둘이 그 연기할 때는 너 총각 아니었어? 총각이었죠. 뭐 했어? 그때는 서로 밖에서 찾고 있었죠. 아 이런. 아니, 밖에서 찾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가 계속. 하나가 튕겼어? 튕겼어? 아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응. 뭐 그런 그게 없었어요. 밖에 계속 있었어? 사람이? 뭐 바빴잖아. 아 얘가 보석을 못 알아봤네. 응? 바빴어요. 배는 떠나갔지. 배는 떠나갔어. 그러니까, 형 그나저나 어떻게 식사는 진짜. 절로 가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절로 가서 해야지. 여기서 맛은 보고. 네. 아니 근데 왜냐면 네. 그리고 내가 반죽을 했잖아. 맞다. 한번 먹어봐봐. 저쪽이 아직 맛은 안 보신 거죠? 아직 안 끓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끓이고 계실 것 같아. 아, 그럼 비슷하게. 파 잘 물렸어요. 나는 원래 파 껍질을 다 먹거든요. 근데 이거 치대야지 곱긴 하죠. 그냥 곱게, 한눈만 빼. 잘 물렀네. 네, 잘 물렀어요. 소금을 한 세 꼬집 넣었거든요. 그러면 잘 물러. 쪼물락쪼물락 하시려고? 뜨거워. 아니. 좀 있다가 아니. 식으면 지금 너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로 맞아 아무리 담갔다가 여자 나는 여기서 도와줄 일이 없죠. 저 집에 가도 되죠? 이거 마무리 하고 가셔야지. 뭐? 바닥도 깨끗이. 아 예. 도와주세요. 네. 이거 뭐 빗자루도 없고 걸레도 없고. 알아서 해. 알아서. 휴지를 서바이벌 하셔야 돌아버리겠구만. 이걸 알아서 오라는 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괜히 닮아가나 봐. 휴지 뜯어 하던가 알아서 해. 네. 봉아리 하기 없기. 네. 야, 일렁이가 극 중에서 집안일 안 했니? 안 했죠. 언제예요? 하나도 안 했어? 네. 네가 다 해서 그래. 네. 언제예요? 이건 진짜 나는 신전환이야. 나는 그냥 악만 쓰고 있었지. 인상만 쓰고.
아, 그 남자들이 집안일 안 했어. 그때 가부장적이라. 반찬 투정만 하고. 맨날 반찬 투정. 어. 너는 돈 있어도 애 끼려고 그러는데. 나도 했어, 가끔. 에. 아니, 애 끼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개돈 부어가지고 개 타놓으면 또 누구 이빨 부러뜨리고 싸매가지고 거기 다 물어내고. 그래.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애물단지 보구리 까면서. 어, 그래놓고 큰 소리는 혼자 다치고. 제가 짖는다? 응. 낯선 사람은 뭐? 아무나 짖진 않고요. 지가 못마땅한 사람 짖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 거야, 저는. 어? 이상하죠? 아, 짖지 마. 아니야, 조용히 해. 어이. 아, 이게 싫은 거야. 무시해. 물어. 에이. 걔가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요. 괜히 겁 많아, 진짜로. 야, 괜히 우리 식구 아니라고 문 짖는다, 야. 왜, 들어와. 저 옷 들어와. 네. 너 걔 안 키워봤어? 어? 혜정 씨, 네. 개 좀만. 아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안 물어, 안 물어. 이게 막 짖는데, 나보고. 아니, 친해져야지. 그냥 들어와요. 앞으로 계속 볼 건데. 들어가는데 확 달라들어. 안 달라들어. 묶어놨는데. 어? 바보냐. 저 못 들어오고 있어. 야, 가뜩이나 다리도 다친 놈이다, 임마. 아니, 광수 저쪽으로 보내고. 어. 아유. 아니, 아니,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 제가 할게. 제가 이제 앉아서 좀 잡아줄게. 잡아줄게. 예? 어. 야, 뭐 하냐, 그 집에? 예, 안 간다고 그랬어요. 뭐 하냐?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야, 넌 거기다 왔으면서 모르겠다. 아니, 아니, 안 들어갔다니까요. 안 들어갔어? 예. 마당에서 불 쬐다가 지금 몰래 왔어요. 어. 거기 목나마 나야. 볶음밥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거 먹으라고. 여기는 네? 장판이 안 보이고 다 흙이었어. 장판이 안 보이고 다 흙이었어. 흙! 어? 그걸 내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 어? 이게 다 흙이었어, 이거. 왜? 누가 뭐 흙을 뿌렸나? 왜? 그럼 흙을 뿌렸어. 그거 좀 물 갖다가 터는 바람에. 흙물을. 이 손바닥 이거 한 번 닦았는데 또 닦으러 가야 돼, 지금. 아, 무슨 나라를 구한 것 같아. 아... 나라를 구하셔서. 아... 이제 한 가지 더 더하면 세계를 구한 것처럼 돼. 수미 씨. 네. 그 저기 하나가 그 해온 거. 예. 우선 식기 전에 맛 좀 봐봐. 볶음밥하고 명태국 끓여왔거든? 어, 북엇국. 어. 쫄았구나. 네. 그래서 간이 조금 아까 드실 때는 괜찮아. 맛있어. 야, 간을 뭘로 했냐? 액젓하고요. 새우젓으로만 해야지. 아, 짠해. 한방에 한방에 가버렸네. 아, 그 새우젓으로 간 본 거야? 새우젓만 해야지. 아, 북엇국에는 그래? 맛있어. 맛있어. 북엇국에 액젓이 들어가냐? 나 액젓 들어가 춤 추는다. 그래? 아, 뭘 알아, 남자가. 아, 춤 좋지. 아니, 이렇게 모르는데 새우젓을 조금 넣고, 아가. 네, 네. 두부 조금 넣어도 좋은데. 두부, 예. 두부를 못 봤어요. 누가 그냥 뭐야, 없는 줄 알고. 두부는 못 샀어. 가게 문 닫았더라고, 오늘. 야, 우리 누나 저 팥죽 저거 저 짜시는 거 봐라. 기가 막히다. 아니, 이번에 속 많이 가네요. 예. 이 집은 뭐 제대로네. 칼국수가 밭 칼국수 아주 정상적으로 저렇게. 저 칼국수 좋아하는데. 진짜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아니야, 저기도 볶음밥 했는데 뭐 괜찮아. 사실은 내가 일러야지. 어. 저 개인이 조조 간신이야. 개인이 조조 간신이야. 뭐? 왜냐면 나는 여기 와서 이거 먹는다고 살짝 도망왔대. 아니,
아니 아까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아유 참. 그래 일부러. 네. 야 조심해. 왔는데, 아이, 조심해. 참, 아이. 내가 쌈 시킬 거야. 아니 아까 아니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아니, 벌써 방송 보고 알았다니까. 저... 떡국대 알아서 떡국대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지금 외계인밖에 없더라고. 이계인이 없어 전화번호. 아니 참. 야 우리 형님과의 50년의 바로. 역사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놀러 갈 거야. 진짜. 같이 가자. 저희 가는 군산에 있는 분들 타고 올까요? 고맙네. 열심히 먹는다. 혼자 식사하시고 계세요. 아니, 아니 맛은 있나 봐. 선생님 맛있어요? 너 맛있만 먹는 거 먹고. 아니, 아 이거 먹을 또 이거 먹을 채 있어. 먹어 더 먹어. 여기 이쪽 닦아요 양쪽. 이제 너도 될 것 같아요. 기포가 올라와서. 고수 노는 거야 이제? 그래 서로 안 옮기지. 어이구 그러면 부수가 많네. 지금은 뭐 열몇 명도 먹어. 이게 불참. 아유 저 새알 넣고 하면 우리 소금으로 간하자. 네네. 그거 한 두 주먹만 더 넣고요. 냉겨놓자고. 혹시 부르면 떡 되니까. 진짜 엄마 고맙구만. 누나의 모습이다. 내가 아니 그래 저어줘야 되니까 요거 난 너무 이걸 좋아해서 동짓날 꼭 해먹어. 맛있겠다. 아, 간장이다. 일로 와 이거 쳐서 나 상처리게. 오케이. 저 집 죽과 말까? 네? 우리 먹기 모자랄 것 같은데? 아우 너무 맛있어. 조금만 줄까? 아, 우리만 먹어. 앉으시게. 네. 어우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안 먹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오붓하게 드시죠. 오붓하게 먹자. 네. 오붓하게. 아 이쁘다 요.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잘했어. 잘했어. 제 쪽에 누가 앉았어요. 네, 잘했어.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디 우리 저. 하나 아, 첫 작품 솜씨 좀 봅시다. 그러시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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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완전 잘 두드렸네. 연애? 아우 부끄럽다. 응? 너무 잘 두드려가지고 그냥 녹는다 그냥. 아, 아까 두드려 패더니 이거로구만. 네. 그것도 얼어가지고 아까. 그래 멍들었어 이거 봐 멍든 거 봐. 어? 네. 얼마나 패는지. 그 아직 남편 생각하면서 그거 두드리는 거잖아. 엉덩이. 엉덩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빨래 더 가서 빨래 방망이로 빨래 뚫어지라고 속옷들 막 가잖아. 두드리다 뜯어지고 막 이런. 그럼 뜯어지잖아. 빵꾸 나고. 아 그게 일맥상통화 상통하는 데가 있어. 볶음밥도 요거 먹기가 아깝다 계란이. 아 모양을 예쁘게 낸 거 봐. 어, 메뉴를 잘 고른 것 같은 게 김치볶음밥이 실패 확률도 낮고 맞아. 그리고 웬만하면 다 좋아하죠. 맞아 맞아. 무난하잖아. 네. 그래. 형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그새 빨리 했다. 와, 방석. 이 정성이 보통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응. 한번 맛좀 보세요. 이래도 그래, 얼마나 앉아, 맛있는지. 예. 거기 앉아서 그것도 예. 그 볶음밥 조금 식었지만은 예. 아 그래 그래야겠네. 우리는 이걸 가져다 드리고 우리 나는 또 이걸 먹어 보고. 그래 그래. 아, 좋네. 잘 됐네요. 거기 안 드시고 오신 거죠? 응. 조금만 줘 봐. 네. 선생님 먼저 드리고. 어. 네. 이게 설탕을 안 넣고 소금으로만 간하시더라고.
아니 아니 아니. 드셔 드셔. 어떠세요, 선생님? 맛있어. 어, 그래요? 맛있어. 와, 할국수 면이 진짜 진짜 쫄깃 좋대요. 내가 꼭 반죽했다고 강조하고 싶지는 않네. 반죽을 잘했어. 네. 맛있게 드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젓갈은 없어요? 에, 드릴게요. 잠깐 네. 기다리세요. 팥칼국수에다 잡는 건 지금 본다. 이야, 정말 명품이다. 아까 캐온 순무. 맛있다. 맛나다, 맛나. 아우,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아우. 우와, 예술이야. 팥칼국수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얼른 와, 얼른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너 기가 막혀. 어디? 그쵸? 방수야, 너 우리 김치 먹고 싶다 그래. 네, 네, 네. 집에서 가끔 거다. 응, 김치. 우리 샐러드 먹어요. 건강이다. 네. 건강. 어, 저는 누나랑 저 선생님의 이 합작품을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어. 상큼. 아, 김치 너무 맛있다, 진짜. 맛없는 게 어디냐? 뭐냐? 그 맛없는 걸로 아끼면 안 돼. 근데 팥죽은 정말 김치가 예술이다. 잊지 못할 맛이 예술, 예술이야. 소문내지 마. 거기서 볶음밥 먹었으면 저 후회할 뻔했어. 아, 그러셨어요? 진짜로.